여러분, 지금부터 저의 작업대 책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3일 동안 안 치웠기 때문에 마치 3일간 머리를 안 감은 듯한 그런 답답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계속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만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볼까요? 짜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상이 6인용 식탁인데 저희 거실은 제 작업실로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인용 식탁 테이블이 얼마나 어지러져 있는지 이거를 알려드리면서 왜 이렇게 어지러져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들도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물감이 여기에 있게 된 사연이 또 있어요. 이 물감은 이번에 제가 클래스 101이랑 같이 수업을 해보기로 했는데 그걸 하면서 어떤 물감을 사용해야 될지 고르는 와중에 이렇게 여기 놓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고요. 휴지는 항상 수채화할 때 쓰기 때문에 이렇게 휴지 있고 뭐 연필이랑 펜도 다 요거랑 같이 세트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사연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백상지고 이거는 제 보테니컬 수채화 컬러링북 책 뒤쪽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11월이나 12월에 나올 저의 풍경 수채화 컬러링북이 이 종이 180g으로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안 된다고. 왜냐면은 180g짜리가 품절이래요. 그래서 이거 그냥 170짜리 아니면은 백상지에다가 해야 되는데 백상지를 좀 테스트해보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너무 심하죠? 이게 굉장히 미끌미끌한 종이라서 수채화가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170g짜리로 아마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70g짜리의 그라데이션 시도해본 거고 이거는 진짜 터치하고 한 1초 있다가 문질러도 붓자국이 다 남더라고요. 뒤에도 이렇게 했는데 되게 심하죠.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좌절한 흔적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방송했었잖아요. 스트리밍 수채화 컬러링북 뭐지? 잠깐만. 별나라의 감성 일러스트 컬러링북 이거 방송한 거 맨 밑에 쌓여있고 그 다음에 또 아크릴 갑자기 또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크릴을 내가 하고 있었어.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크릴로 뭔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클래스 101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불이 났게 또 테스트 한다고 이거 팔레트 꺼내가지고 한 흔적 그리고 쓰다가 던져놓은 붓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먹다 남은 티. 이거 치워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수채화를 이 앞에 컴퓨터가 있거든요. 컴퓨터 책상에서 한다고 갑자기 또 이거를 꺼내가지고 이거는 저희 신랑이 옛날에 쓰던 독서대인데요. 한쪽에 이렇게 빠갈랐다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아예 망가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테이프로 마테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크릴 물감 리키텍스 거 좀 써보고 싶어가지고 리키텍스 꺼내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거 물감 또 골라야 되니까 제가 물감 이렇게 비닐에 넣어놓고 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비닐에 넣어놔야지 빨리빨리 보고 꺼냈으니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꺼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거 리키텍스 이거 왜 빼놨냐면은 이게 실버색이에요. 그래서 실버색 안 쓰니까 좀 따로 표시해 놓으려고 빼놓은 거고요. 이거는 솔직히 뭔지 모르겠어. 무슨 바니쉬라고 하는데 뭐야?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빼놓은 겁니다. 팔레트. 아이고 근데 미젤로 이 팔레트 까만 거 별로예요. 왜 별론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되게 물이 잘 들더라고. 제가 되게 안 좋아하는 종류의 팔레트예요. 여기 보세요. 보라색 한번 썼는데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이거는 다시는 안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칸도 널찍널찍하고 밑에 트레이도 따로 분리되고 다 좋은데 이런 게 너무 안 좋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 팔레트는 최근에 작업하면서 사용했던 팔레트인데요. 역시나 안 닦여 있네요.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 받은 스프레이로 쓰고 있고요. 글리세린 이거 왜 꺼내놨지? 글리세린 다시 넣어놔야겠네요. 이거는 뭐냐면 제 사진 찍을 때 쓰는 소품들이에요. 이거 왜 들었지? 이거 좀 버리든가 해야겠어요. 얘는 버리고 그런 소품도 여기 잉크 하나 꺼내서 사진 찍을 때 어제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올려놔야 돼요. 책장에 올려놓고 지금 초롱이가 저 계속 쫓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있어. 아 그리고 이거 견사돌. 이거 인사돌 짝퉁 아니고요. 진짜 강아지들 잇몸 이렇게 지켜주는 견사돌. 이거 광고 뜨길래 한번 사봤어요. 초롱이는 스케일링한 지 얼마 안 돼서 치아가 깨끗한 편인데 다롱이가 스케일링을 할 때가 돼가지고 겸사겸사 먹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밑에는 이거 아이패드 그거 필름지인데 아 귀찮아가지고 아직 못 붙였어요. 붙여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은 이마트에서 구입한 되게 저렴하죠. 700원짜리 물티슈. 전 처음 봐가지고 진짜 싸다 그러고 한번 사봤어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얇아요. 700원에 많은 걸 바라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쓰다가 던져놓은 파브리아노 200g 잘 쓰고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이건 아이디어 책이나 유튜브 아이디어 할 때 항상 이런 수첩이나 노트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고요. 밑에는 그림 그릴 때 쓰는 합판. 이것도 스케치북이 있네요. 아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구입한 수직 삼각대인데요. 여기 좀 추가 없어가지고 저랑 신랑이랑 동전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게 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돈으로 돈의 무게 돈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아 이거 사실 신랑한테 이거 뽑고 혼났는데 까만 잉크 너무 많이 드렸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온라인 클래스 개설 과정 어떻게 진행하는지 클래스 101에서 보내주신 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프린트를 했는데 검정색 잉크가 너무 많이 소모돼가지고 초롱이는 카메라가 싫을까봐요. 아무튼 그렇고요. 아 또 이거는 다롱이 장난감이에요. 또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서 아 이거는 흙이에요. 도자기 할 때 쓰는 흙 네 가지 이것도 치워야 되는데 여기 있고요. 또 제가 사실은 물티슈를 되게 좋아해요. 자주 써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색깔이 예뻐서 산 거예요. 이게 또 있고 그 다음에는 변사도를 치우고 이게 이제 여기랑 이어져 있거든요. 사선으로.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아크릴화로 장미꽃병 커다란 꽃이 꼽아져 있는 유리병? 정무라 아무튼 정무라 그려보고 싶어가지고 하다가 클래스 101에서 연락 와가지고 약간 보류된 거 근데 지금도 그리고 싶기는 해요. 아마 이거 하고 그릴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경향에서 보내주신 프린트 샘플인데 어떤 걸로 할지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보정을 하기 전과 하기 후 어떤 걸로 할지. 근데 왜 이렇게 꾸깃꾸깃하냐? 이게 벽에 붙여놨어요. 그런데 떨어진 걸 또 의자로 밀어가지고 이게 만신창이가 됐는데 이것도 어디다 잘 넣어놔야죠. 버리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저의 쓰레기통도 신랑이 주말이라고 또 비워줬네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요런 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구멍 뚫는 거 뭔지 아시죠? 아! 또 이거 그 하프펜 붙일 때 산 자석 찾았는데 여기 이렇게 숨어 있었네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안에 슬라임이 들어있는데 약간 방송할 때 채팅창
이 너무 낮을 때 이거를 하나 괴놓고 쓰거든요. 그럴 때 딱 좋아가지고 슬라임 넣어놓으니까 무게감도 있고 해서 이거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코스알엑스 핌플 패드라는 화장품이에요. 닦아 쓰는 토너 그런 건데요. 이거는 제 인생템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잉크 왜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수채화 작업하면서 썼던 재료들인데요. 빛은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모르겠어. 그리고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이거 다 쓰고 버리기 아까워서 마테를 여기다가 끼워놨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번에 수채화 풍경 수채화 작업할 때 역시나 쓴 물감들이에요. 이번 작업들은 물감을 좀 많이 짜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짜면서 보충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구비해두고 있었던 거고요. 아, 그 다음에 또 클래스 101 준비하면서 종이 꺼내 쓸 일이 있어가지고 또 종이를 꺼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낙서 같은 그런 거예요. 이면지 활용인데요. 그 수채화의 감을 놓지 않기 위해서 밝게 보여드릴게요. 수채화의 감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낙서를 맨날 하고 있어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을 잃지 않는 거. 그리고 이거는 어떤 색 이번에 클래스 101 하면서 쓸지 이렇게 좀 칠해봤어요. 그라데이션. 그리고 밑에는 역시나 그림 그리는 합판. 이거 오래돼가지고 좀 많이 낡았죠? 그리고 이거는 아령은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방송을 이쪽에서 하거든요. 이쪽에서 할 때 선이 자꾸 좀 빠질락 말락 해서 사실은 이 아령으로 좀 선을 받쳐놓고 있어요. 그런 용도고. 아 이거 부 쓰다가 던져놓은 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50g짜리 아령인데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운동용이라기보다는 뭔가를 이렇게 방송할 때 괴어놓는 그런 용도로 더 많이 쓰고 있네요. 반성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켈리 연습한 거. 이거 사실은 버릴까 말까 했는데 저희 필라테스 선생님이 버리는 그림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본인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이거 좀 챙겨놓으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켈리 도장 한 번 찍고 또 정리 안 하고 여기다 놓은 거고요. 아 그리고 이거는 택배 보낼 때 사용한 A4지인데 이거는 다른데 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건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의 소니 카메라 렌즈 뚜껑 그리고 소니 카메라 충전지 이거는 이거를 찾으면서 같이 이것도 찾아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롱이가 이렇게 있고요. 다롱이는 항상 제가 여기 있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여기저기 들어가 있어요. 귀엽죠? 이거는 지금 왜 여기 있냐면 사실 이쪽이 베란다예요. 베란다인데 어제 청소하다가 다 못 치운 것들 리본이랑 천이랑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여기도 뭐가 되게 많은데 이건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이제 어지러진 것들을 좀 치워야겠어요. 치우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렵니다. 그럼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 다롱이 안녕.